tekken igual, vamos sacar.마귀 같은 놈들. 돈 없진. 하, 정신을 못 차리겠네. 아우, 진짜. 아니, 아으, 됐어. 지나간 일이야. 재활용 자동 커피에 유동 콘덴서. 유동 재활용 나오는 거 보면은 빅덱을 하라는 뜻인가? 저도 참 좋아하는데요. 아, 다음 턴 속박이지. 헬로월드. 헬로월드랑 빅덱이랑 같이 쓸수 있구나 생각해보니까. 왜 그걸 지금 생각했지? 에임 정확한 거 봐. 아우. 골드 단 하나. 커패시터 나왔다. 빙하를 쓸까 차라리? 커패냐 빙하냐. 손상 걸린 것도 잊고 있었네. 내가 상점을 왜 가겠어? 상점 없애 저거. 잡을 수 있나? 약화 걸려 있는데 나. 잡는군. 그램린한테 그래 20댐 정도 맞을 수도 있지.
자수왕 블래스터. 블래스터. 캐퍼 가져올걸. 캐퍼. 캐퍼 맞지? 블래스터 3 코스트로 너프됐어요. 할당은 그냥 삭제됐어. 밑작업 탐색. 영창 시드로. 업그레이드 해야 1코스트지. 에너자이저 이제 계속 돌릴 수가 없어요. 아, 또 이번에도 엘리트는 피해야 될것 같은데. 엘리트한테 자신있게 덤빌 만한 파워가 나온 적이 없네. 번개구체 가지지 홀로그램. 헬로월드가 이렇게 보니까 되게 좋네. 헬로월드 왜 이렇게 좋은 거 같지?
일제 사격 간수화 홀로그램. 1원 줄게, 꺼져. 1원 받고서 이렇게 좋아할 줄이야. 캐퍼가 나와야 될것 같은데. 원, 헬로월드. 1골드로 만족할 줄 아는. 저거 못 잡았구나. 되돌리기 파지지 번개구치. 컴패시터 나왔네요. 강화구. 일제사격 컴패시터. 이제 빙하 강화해야 되지. 빙하나 자동방패 정도? 표창. 표창 별로 필요 없죠. 현장 제거. 커패, 블레, 방패, 되돌리기, 부구체. 그러면은 타격 지우면 되겠다. 수비 지워야 되나? 아유, 고라니님, 후원 감사합니다. 어차피 타격 지울 거면서 어떻게 알았지? 아니, 저거, 왜, 아니. 내 500원. 뽑을 카드 더미가 비어 있어. 컴패시터 지금 쓸 필요 없을 것 같고. 저거 언제 잡지? 바로 지금. 표창 있는데 눈지르기라도. 빙하로 살아남자. 방패, 커패시티, 커패시터, 커패, 커패드.
임펄스. 블래스트 잠시 당겨놓을까? 아이고, 발로 감사합니다. 이게 이렇게 되네. 제 눈 돼. 힘 올리자. 홀로그램 나왔죠? 수비 홀로그램 수비할까? 레이저 포인트 일제 사격 몇 뎀이야? 표창 일제 사격 요 정도가 될것 같네요. 합하기 필요 없죠. 진짜로. 아이고 이런. 이번 트라이도 걸린 것 같아. 28. 캐퍼 가져오자. 커패. 표창으로 딜이 좀 챙겨 실려나? 커패 빙하. 빙하만 쓸게 아니라 저거 번개 구체도 같이 써야지. 여기서 이제 조각 모음 하나 나오면 얼마나 좋아. 캐릭터가 불량품이라서 내가 조각 모음도 해줘야 돼. 유물 너무 초라한데. 야, 그래도 저거라도 있으니까 너무 좋다. 엘리트한테 깝칠 수가 없기 때문에. 커패가, 아, 커패는 헬로월드에서 나오는구나. 그건 몰랐네. 꽃샘추위, 일제 사격. 방어가 많이 후달리네요.
거의 일제 사격대기네요. 그리고 지금 큰일 났어. 큰일 났어. 아무튼 큰일 났어. 72 데미지. 저걸 무슨 수로 막습니까? 오우. 죽었죠? 킹마뱀 갔네. 무지개, 밑작업, 기계학습. 밑작업으로 드로우 쭉 보면 뭐가 달라질까? 밑작업? 저거를 어디다 써? 밑작업은 저거 파워 아닌가? 로이드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뭘로 올라갈 수 있지, 지금? 무지개를 써야 되나? 얘는 강화 안 해도 효과 똑같잖아. 핑핑이 오 코스트 간다. 와 신캐. 오 코스트면 어떻게 덱이 약해도 코스트 빨로 어떻게 안 들려나? 도마뱀 꼬리로 깼습니다. 자가수리. 유물 없는데 얘들이랑 싸우자. 커패시티 가져오고, 커패시터. 아니 첫 턴에 몇 데미야 이게? 아니 첫 턴에 너무 시게 때리는 거 아니야? 꼬바 냉정함 블래스터 쓰기 전에
딜 분산 너무 많이 된다. 특히 저거 전기 공격은. 타겟팅이 안 돼서 딜 분산이 장난 아니야. 고양이 야옹님 별로 감사합니다. 얘 화상 데미지도 안 들어오는데? 버그인가 보네. 어? 과연 가지 옴닉은 어떨까? 아, 이런 가지 옴닉은 어떤 느낌일까? 아니, 왜 나이트봇이랑 싸우세요? 밑작업. 되돌리기. 타격. 밑작업. 키보드로 카드 선택할 수 있게 패치가 되었습니다. 아, 진짜 반사기를 파괴합니다. 이런 카드 안 나오나? 제가 쓰겠습니다. 나오면 반사기를 파괴합니다. 터보다 가지 있으니까 터보 하나 쓰자. 순무. 증폭. 아니, 왜 저렇게 세게 때리죠? 탐색. 커패시터랑 무지개. 커패시터 구체 블래스터 이렇게 해야 되나? 수비 도약. 번개 구체. 파시식. 타격. 이중 타격. 아니, 이중 타격이 아니라. 암울한 전망. 아, 내 미래를 암시하는 것인가? 쓰면 좀 나아지나? 거의 다 잡았는데. 힘드네요. 가지는 있는데. 제발 그냥 체력만 채워서 보스만 가자. 에, 보스에서 죽으면
그냥 그럴려니 해야지. 오른쪽 유물이요? 손상에 걸리지 않습니다. 수비 카드. 사과수리 폭풍 먼저 써야 되지. 가지가 얘한테도 좋긴 하네요. 근데 지금 그냥 제가 코스트가 다섯 개라서 그런 걸 수도 있고요. 코스트가 다섯 개나 있으면 뭐가 안 좋겠어? 아, 딱히 강화할 건 없지만. 탐색도 가져오자. 아이고 이런. 굿을 잃어버린 제냐타. 제냐타 우클덱. 예. 공사유물. 이번 스테이지에서 저 도적놈들한테
1골드밖에 안 뺏겼어. 일단 수비를 최대한 챙겨보죠. 최대한 타워 카드나 쓰면서 파워카드 더 있나? 더 없네요. 자가소리 저거는 필요도 없고. 호스트 충분해서 운석 강타 필요 없죠. 아이, 물 마셔야지. 좀 버틸 수가 없나. 딜이 너무 없어. 이거는 진짜 지금에서는 가지 말고는 믿을 게 없네요. 양양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스택 남아있지, 되게. 스택 없어? 없네. 스택 어디 갔어? 여깄네? 캬, 그건 몰랐네.
가지님, 제발요. 조금만 더. 됐다고 됐어. 아, 뭐좀 대까지도 하는 걸로 이겼네. 엘리트 000. 돈 없어도 깬다, 무소유. 짱 9111님, 관루 감사합니다. 돈은 필요 없는 거였어. 엘리트 000. 알맹이만 빼먹네. 순무입니다. 어디 갔지? 룬 축전기. 3개의 구체 슬롯을 더 가진 채로 시작합니다. 이런 것도 있구나. 순무 어디 갔냐? 여기 있다. 손상에 걸리지 않습니다.